오인회님께서 올리신 조일 알미늄 가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밀려요. 3.4% 밀리고 있고 2,965원인데요. 사셨던 가격은 3,432원. 그러니까 3,400원대면은 최근에 한 낮지는 않은 가격대입니다. 아, 계속 올라오는 그런 가격대에서 사신 것 같고요. 비중은 20%를 담고 계십니다. 아, 이렇게 두 번 산을 타다가 지금 산을 내려오고 있는 네. 조일 알미늄인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조일 알미늄은 어떻습니까? 좀 아쉽지만 이거 먼저 일단 의견부터 제시를 좀 해드리면 이제 매도예요, 매도.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최근에 2차전지 소재주들 많이 올라왔고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양극박제 그리고 이게 모멘텀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히토리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한번 소용주고 지금 전기차 관련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 올라오면서 얘도 올라왔고 뭐 철강주도 올라올 때 올라왔고 조일 알루미늄도 역시 마찬가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요렇게 이제 전고점을 넘어갈 때 이제 매도 시점이었고, 그리고 오늘도 매도 시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은 이미, 이건, 오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개별 소형주를 매매를 할 때, 이런 구간이 자꾸 그 습관이 반복이 되고 주식에서, 뭐, 예를 들어 낙주로 들어갔다, 낙폭과대로 들어갔다, 근데 타이밍이 틀리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타이밍 자체가, 요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21선이 깨진다라든지 이런 구간에서는 그냥 매도예요, 매도. 일단 매도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그 포인트를 봐야 된다. 매수든 매도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저는 매수를 얘기를 하겠죠.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이미 좀 타이밍이 놓쳤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손절을 할 거냐. 자, 이거죠. 자, 오늘도 장중 이게 이제 우리선 올라오려고 했었어요. 3,160원이면 손실권에서 보면 이제 매수 가격에서 한 10% 빠져있는 가격인데 이게 손절이 잘 안 나가죠. 그죠? 더 빠지면 더 안 나가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이제 약간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더 빠지지 않겠느냐? 이제 공포죠, 공포. 그래서 그게 가격이 한 2,700원 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아까 매수든 매도든 이제, 포인트, 매매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게, 2,700원 건, 자, 이 가격권 하면 한번 진입을 해볼 자리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은 이미 좀 잘못됐고, 손절 놓쳤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매도 때리고요. 다시 2,700원, 2,600원에서 한번 잡고 반등 보고 이제 손실을 상쇄한다든지 이런 매매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올라갈 자리에서 가해줘야 되는데 못 가고 이제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1차적인 3월 말경에 한번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돌파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시장의 이제 모멘텀이 약간 다 소강 상태란 말이에요. 재료가 약간 좀 소멸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건 올라와도 세력들이 털고 나오는 구간이다. 그래서 그 세력들이 얼마에 털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기준을 잡고 매매 대응을 해야 되고 저는 일단은 매도 의견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